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천천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로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돌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든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듯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이고 또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절이 앞에 다가옵니다. 이런 기독교의 정수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기도로 모든 것을 승리하자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앞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해 주시고. 나는 없어져도 예수님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주의 종의 입술을 마음을 생각을 지켜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만 전하게 해 주시고 혹시라도 듣지 못할 소리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다 가려 주시고 십자가 뒤에 묶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감람산의 기도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사순절 기간도 이제 3월 27일이 부활절이니까 그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순절 시작할 때는 아, 그 사, 40일 동안 긴것 같은데 그냥 어쩌고 저쩌고 보니까 그냥 시간이 다 가버린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 생활 중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순절이라는 것도 있고 고난 주간이 있으니까 고난 주간에 또 성금요일이 다가오면 성금요일 날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게 하고 또 부활절에는 새벽에 깨우리로다 부활절 새벽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절기를 우리가 만끽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감남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감남산의 기도라고 하지 않고 겟세만의 동산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예? 겟세만의 동산이나 감남산이나 근데 감남산이라는 말은 좀 무게가 있는 것 같고 겟세만의 동산 그러면 좀 같은 동상 같아, 기분에. 기분이요. <laughs> 그런데 오늘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본문에 뽑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자.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제일 핵심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딴 기도는 뭐 일용할 양식 주시고 뭐 어쩌고 뭐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자. 이 시험이라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 오늘 설교가 뭐 나한테 때렸다는 둥, 저 권사님이 나를 갖다 무시한다는 둥, 저 장로님이 나를 갖다가 웃기, 웃을 게안 되는 둥. 그게 다 시험 드는 일이요. 서로 피차에 이 사순절 기간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렇거니 하고, 에? 우리나라 말이지만 대팔, 내, 내 팔자거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이상도 없는데, 꼭 나한테 그런 소리를 헌대는 둥, 꼭 내가 교회 에 나가니까 목사님께서 헌대는 둥. 이게 시험에 들징조라 그런 말이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는 말이 예수님 오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 중에 있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 악이란 말이 뭐 좋지 않은거아니 근데 시험을 들지 않게 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악에 구렁텅이에 내가 빠지지 않게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해 하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는 기도하러 제자들과 모이시던 곳이 어디냐? 개세만의동산이에요 근데 이 1절에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쫓아 감남산에 가심해 습관을 쫓았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습관 사람은 제2의 천성이 습관이거든요. 태어나면서도 그빛 속에 있지만 자라면서 기도하는 사람 을 배우고 성경 읽는 걸 배우고 남을 도우는 걸 배우고 그 부모들한테 배우죠. 교회 가서도 그런 걸 배우고 사랑을 나눠주는 걸 배우. 고그 배우면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막 도덕질 하려고 그러고 남 헐뜯는다 그러고 못된 것만 보면 박수 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걸 배워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사준이뭐땅 사면 배아프다시막 그래, 그런 그런 거 n 이런 습관은 좋지 악의 습관이 에요 그러니까 선한 습관 전도 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또 끌어안아 줄라 그러고 이런 습관을 가져야지 나쁜 습관만 갖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감남산에 가시매. 왜 감남산에 갔는가? 나오죠. 제자들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제일 첫번 하신 말씀이 너희들 여기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 말이었어요. 그런 말이 중요한 말이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시험에 들면은 기도 하나 만하다 그런 말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 그러죠. 정신을 차리, 정신을 차리고 근시하여 기도하자. 정신을 안 차리니까 악한 것들에게 빠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자. 고린전서 10장 13절에도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고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 분이 하나님 주지 않고 만약에 시험 당할 때가 되면 피할 길도 주신다.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그 시험을 참고 기도하면 피할 길도 주신다. 나갈 길이 열린다. 그런 말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찾기 원하는 분들은 무조건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피할 길이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 중에 이상하게 딴 것이 보여. 돈, 돈 때문에 뭐, 뭐, 누구한테 뭐 돈을 좀 예, 빌렸는데 택고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또 해결되는 법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피할 길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만사형통의 열쇠다 그랬어요. 네? 만사형통의 열쇠 마태복음 1 6자복음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줄 테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힌다. 그어서 만사 형통의 키가 기도예요. 무슨 뭐 다른 무 유기적으로 뭐 우리 보이는 것이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 영적으로 승리하고 육적으로 잘 되고 범사가 완전해진다 그런 말. 기도로 사순절 기간을 다잘 마치고 부활절에는 정말 부활하는 것 같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아 스데반이 순교하는 가운데 이 스토리예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내가 받겠나이다. 얼마나 희생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무슨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순교당했다. 순교가 우리는 최고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순교할 수 있는 조건이 올 때, 아멘, 그거 야, <laughs> 그게 순, 순교예요. 순교. 근데 열두 제자들, 사도들 보세요. 다 제대로 죽은 사람 없어요. 다뭐 그냥 어디 뭐 기름 까마에 들어왔다 나왔다 죽었 죽었다는 등 무슨 뭐어 음, 나무에 매달아서 그냥 때려서 죽였다는 등뭐 창으로 찔러 죽였더니 귀가 떨어졌대. 하여튼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 근데 다 죽은 것을 보면 순교다 그런 말이. 이 순교가 최고다 그런 말. 이 선교가 아니고 순교요 순교. 서, 아니 목사님 순 음, 순교는 그렇고요. 선교나 가겠습니다. 피하게 갔다니. 근데 너 순교하겠다 그래야지 순교 예? 신학교 학생들한테 우리는 순교정신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순교정신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면 아멘 실제로 현장에 가서는 너 선교는 가도 순교는 못 갔다. 그래.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너를 핍박하는 자는 원수를 위하여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파트에 있는 장로님들한테 이런 얘기예요 장로님, 내가 오늘 저, 어제 저녁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냐? 고 장로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당연한 거아니었어 장로님이 그걸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나한테 온다 고 그랬어. 그니까 러 어? 응? <laughs> 아, 그건 그러니까 내가 쓰지 맞는 건데, 내가 왜안 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하니? 그래서 세부적인 걸 가기로 했더니 밥을 잘 사죠. 기도해달라고. 얻어먹어서 맛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붙여주시더라고. 기도 안 하는 자에게는 악을 붙여 악을. 그런 마음이 악해져가지고 막 어떤 때 보면요, 저 사람이 진짜 장로인가? 아, 저 사람이 진짜 집산가? 저 사람이 권산가?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권사는 저기다 던져버리고 그냥 설이 싸도 아닌 것. 노구시야 <laughs> 노구. 로그. 응? 자기 직분 다 없게 살아야 돼요. 권사는 권세 부리는 게 권사가 아니에요. 응? 우리, 난 그전에 우리 교회에서 권사들이 조금 속을 세겨. 한 4,50명 되거든 권사가. 그때. 한 번에 내가 20명씩 세웠어. 단체로. 그랬더니 그 권사들이 뭐, 덜된 권사들이 뭐냐. 확 싸우려고 그래. 그래서 어느 날 그랬지.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권사들은 권투장갑 하나 사다 줄게. 그랬더니 왜, 왜 그런지. 싸움을 잘하니까 곤투장갑 끼고 싸워. 그랬더니 막 웃었는데 그다음부터는 곤투장갑 안 사다 준다고도 잘안 안 하더라고. 한 번씩 그렇게 침을 놓으면 약이 된다. 그런 말. 너를 핍박하는 자, 너를 업신 여기는 자, 너를 그렇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언제? 특별히, 딴 때는 몰라도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하자. 그래요 고난증을 이 기간이라도 좀 하자. 그런 말이. 고난 주간에 뭐, 그냥 뭐시커먹고뭐 십자가에다 가라 더 놓고, 뭐 부활절에 흰거더 놓고,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이 고난, 사순절 기간을 지켜야 된다. 저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 나가는 교회에서는요,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일만 하자.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30장. 3장 30절에 그게 있어요. 예수는 승하고 나는 쇠하야 여 하리라. 언젠가 대만에 갔더니 어느 교회에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된다. 그걸 한문을 라는데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그 담임 목사한테 유년신학교 나온 박사인데 그 대만에 있는 산에 목사님 중국어를 못하니까 이제 통역해서 목사님 저기 교회표가 왜 저걸로, 있는 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산, 3장 30절 이래. 그래서 내가 찾아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예수는 승하고 나는 쇠하여 아리라. 자기네 교회 표어래. 언제나 봉사라든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의일 한다던데, 예수가 자꾸 나타나야지. 내가 나타나면 그게 문제가 된다그 목사님이 그게 주장이라고. 두 부부가 박사예요. 유니온 신학교 대학원 나와가지고 두 남자 여자 박사인데, 그산 속에서 목회로 하고 있어. 대만 그 도시에서 공무원 연수하니까 그러니까 내려와서 우리 교회 담임으로서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서 그런 데너 우리 아버님이 장로인데 돌아가실 때 유언이 너는 유니온 신학교 나왔다고 껐떡대지 말고 네, 아, 네 아버지가 세운 교회 아버지가 세운 교회는 이상하지만 아튼 아버지가 그 교회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교회를 죽을 때까지 응? 여기서 종신해라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예,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아들도 그렇다고 그걸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앉았더라고. 아 순종하는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아주 멋지게 생기고 중국 사람이지만 보기, 야 그런데 두와이프고 둘이서 다 그래. 미국에서 신학교를 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면 7, 8년 했어요. 미국 생활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에티켓 같은 거, 뭐 문화, 이 예? 이런 게 많지. 그런데도 그산 속에서 오더라고. 아,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누, 어, 마, 마, 요한복음 3장 30절만 오늘, 뭐, 누문데, 이 설교 듣는 사람은 그것만 누문데, 예수는 승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언제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그렇게 습관적인 것을 하면은 계속해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아,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하다가 혈기가 나면, 어우, 내가 사는구나. 죽이고, 예수가 살아요. 그러면 예수는 이기고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 가운데 신앙 생활에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도 주기도문에 있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100년 전에도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을 했어. 목사님들이 만물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제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은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니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지. 그럼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이주 오늘 이 설교하면서 주기 도문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주기 도문이 그렇게 좋은 거라고요 사도 신경 주기 도문은 우리가 그 여러 사, 사도들이 뭐, 뭐 교역자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사도 신경 성경이 다 들어 있고 주기 도문도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양식도 들어 있고 뭐시험 들지 말게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게 다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 성경을 하나, 함축성 이게 자,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요, 주기도문이. 얼마나 멋있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 기도 후에 마귀는 떠나고, 마태복음 4장은, 4장은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기도하시고 내려오니까, 이 돌이 똑똑하게 되어라. 뭐 그런 건 산에 위 올려놓고 저 만천하 만국을 넌져준다니까 한 번만 절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1 1절에 기도 후에 예?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마귀는 떠나요. 왜?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붙어 있, 있질 못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옆에 왔다가도 아 저건 안되었다그러고 가버려.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정도는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감람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이 마지막 절에가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와서 보니까 다 잠자고 있네. 이게 오늘 현실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우리들을 후사로 여겨서 성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마귀는 떠난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마귀가 떠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정된다 그랬어요. 얼마 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사건과 이 상황은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은혜받고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어요. 누가 내가 할 수? 있. 왜 능력은 딴 데서 봤지만, 내가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한 저기 사도행전 1장8절에 부활절에 참 많이 써야 돼요.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뭐요? 그 다음에 권능을 받아, 무슨 권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부를 때.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자녀를 보살펴주고 인도해주고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말.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개세만의 동산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 모두도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는 얘기요. 모든 것을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 해야 사순절 기간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행동 다하면서 혈기 내고 어? 뭐 시기질도 다 하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나 예수님처럼 살라 그래요. 너네 no.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요 우리 중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심이 기도하는 중에 새로워지는 겁니다. 때 묻고 세상에 이렇게 치우치우다 보면 사람인 거로 감정도 있고 어떤 때는 욕심도 생기고 그렇지만 그거를 기도로 자꾸 절제하고 누르고 자꾸 없애고 하나님 내가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지내고 또 고난 주간도 정말 안 되면 한 끼라도 아침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고난 주간을 지나고 그리고 성부 명일을교회 나가서 우리가 합심 기도도 하고 교회 기도 제목 기도 제목도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하는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원에 있는 사람 찾아가고 이게 우리 사순절 기간에 고난 중간에할 일이다 그런 말. 그런데 교회에서 행사만 뻐그러지게 들하고 그이후이 돌아다니는 걸안 오더라고요. 안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구제한다 그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도해 주자. 그럼 기도. 응? 예? 아픈 사람 찾아가서 손목이라 잡고 기도해주고 응, 과부의 기도처럼 이러면 과부들이 깜짝 놀라, 응 어떻게 부분지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기도는 만사가 형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기간을 이 사순절 기간이 제가 좀 적어왔는데 2월 10일부터 3월 26일까지. 2월 10일부터 3월 26일까지.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네. 26일, 27일은 부활절이니까. 고난주간, 3월 20일부터 26일은, 그 고난주간이, 근데, 성금요일이 거기 껴있어요.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는 적, 적은 교회지만, 우리, 이 입을 모아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성금요일날 8시에 모이자. 내가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한 목사가, 네,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금요일날 모이기로 했어요.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할 거냐. 아, 새벽 기도는 안 목사님이 오세요. 왜 내가 하냐? 그랬더니, 제일 노인 내가 하는 게 좋대. 새벽, 부활절 새벽 기도, 새벽 예배. 그 알았다고. 그렇게 순낙락을 했는데, 하여튼, 사순절 기간에 나 자신도 낮아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또 기도하라고 하는 그 설교도 하면, 설교한 대로 내가 살아야죠. 그래야 그것이 은혜가 되지. 너는 너 딴짓하고, 나만, 우리들만 하라면 안 되잖아요. 마치겠습니다. 27일 부활주의를 잘 지내시고 20일 종료주의를 잘 지내고 25일 성금여일 잘 지내고 27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로 모든 것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시간마다 역사하시니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너는 누구든지 이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종료 주일, 성금요일, 부활 주일 새벽 기도를 잘 마치게 해 주시고 부활과 같이 승리하게 해주시수 없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